자, 이제 외부 효과를 좀 보겠습니다. 61쪽에 외부 효과에 의해서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의 결과가 시장을 통하지 않고 시장을 통하지 않는다는 게 이제 대가를 주거나 받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경제 주체의 후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시장 내부에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라 시장 외부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시장 내부에서 발생하는 거라면 대가를 주거나 받는 것을 말하는 거죠. 외부 효과가 시장 내에서 대가를 주고 받게 되는 경우에는 내부화된다라고 합니다. 이는 소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례 외부 효과에서 외부 경제하죠. 이거는 이제 그 정례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 주체 행위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편익을 주면서도 그 대가를 받지 않는 것이죠. 자, 이게 나타나면 좋은데 대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굳이 나서서 하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적정한 수준보다 적게 생산되는 그런 비효율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넘어가면은 이 경우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더 커요. 정의 외부의 경우에는 편익 측면에서 이해를 하는 게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내가 얻는 편익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얻는 편익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부의 외부 효과를 이제 외부 불경제라고도 하는데 부의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 주체의 행위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손해를 끼치면서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거죠. 이런 게 나타나면은 안 좋은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적정한 양보다 너무 많이 생산되는 비효율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크죠. 시멘트 공장이 이웃 주민들한테 끼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되죠. 시멘트 공장에서 시멘트 한 포대 생산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사적 비용이고 이웃 주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비라든가 기타 비용을 포함시키면 사회적 비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정의 외부의 경우에는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더 큰 거고 부의 외부의 경우에는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큰 것이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다음에 그 이제 밑에 표를 보시면은 정의 외부 경제, 부외부, 외부 불경제 이렇게 타이틀이 있고요. 그 밑에 걸 보시면은 정의 외부는 적정량보다 과소 생산의 비효율이 발생해서 주로 보조를 통해 시장에 개입을 하고요. 부의 외부의 경우에는 적정량보다 과다 생산의 비효율이 발생해서 주로 규제를 통해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의 외부는 핀피 현상이 나타나고요. 핀피 현상이라는 것은 please in my front yard죠. 그 please의 p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의 외부의 경우에는 님비 현상, not in my backyard죠. 내 앞뜰에는, 내 뒷뜰에는 안 된다 이런 뜻이죠. not은 안 된다. not의 n이고요. please의 p죠. 그리고 밑에 부등식이 있는데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의 외부는 편익 측면에서 생각하는 게 편하고요. 부의 외부의 경우에는 비용 측면에서 생각하는 게 편하죠. 그래서 정의 외부는 사회적 편익이 더 큰 거고 부의 외부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큰 거고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소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게 표시되어 있죠. 다음에 이제 밑에 괄호 4번의 그래프는 모두 다섯 가지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 있는 그래프 외에는 우리 시험에 다 출제가 됐어요. 그래프로 출제된 것이 아니고 이제 문장으로 출제가 된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기억부터 보면은 기억에 근린 공원을 설치했을 때 인근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근 주택 시장에서는 수요가 증가해서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니은의 경우에는 시멘트 공장 설치 시 인근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런 경우에는 살기가 안 좋아지죠. 그러면은 수요가 감소해서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의 경우에는 건축 자재 산업인 시멘트 공장을 규제할 때 영향이죠. 규제를 하게 되면은 이 말이죠. 일단 인근 주택 시장은 어떻습니까? 살기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수요가 증가하는 거고요. 또 시멘트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공급이 감소하죠. 규제를 받으니까. 그러면은 시멘트 가격이 올라가죠.
규제를 받아서 시멘트 가격이 올라가면은 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 건축 시장에서는 공급이 감소하죠. 규제를 받아서 공급이 감소해서 시멘트 가격이 올라가면은 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 주택 공급이 감소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 뉴스를 봤을 때는 이게 그렇게 시멘트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 큰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하겠죠. 이 규제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규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 시멘트를 만들 때 그 사용하는 연료 있죠. 이 쓰레기를 태워서 만든다고 하거든요. 이 연료를 사용할 때. 근데 거기에 있는 중금속 같은 것들이 이렇게 포함된대요. 그러니까 시멘트에 중금속으로 오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 외국에서 막 쓰레기를 수입해다가 그걸로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분류가 안 된 중금속 같은 것들이 분류가 안 된 어떤 경우에는 한때 그 일본에서 방사능 터졌을 때 그 방사능에 오염된 쓰레기도 수입됐다고 하거든요. 그럼 방사능은 그거는 뭐 태운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게 잠깐 동안 가는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이 제대로 분류가 안 된 쓰레기를 사용하는 것과 분류를 제대로 한 쓰레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시멘트 가격의 차이가 한 평당 몇십만 원 정도 차이 난대요. 평당 몇십만 원. 이제 아파트를 지을 때. 근데 평당 몇십만 원이면 한 30만 원이라고 치면은 30평 아파트를 지으면은 900만 원이 되겠죠. 근데 30평 아파트 3억짜리라고 치면은 평당 1000만 원 분양하면은 3억짜리에 900만 원 정도면은 큰 비중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식으로 시멘트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들도 감시를 좀 하고 그렇게 해서 함부로 이렇게 그런 쓰레기를 태우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그 뉴스 날 때 잠깐만 이렇게 떴다가 또 이렇게 지나가면은 또 쑥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걸 감시를 하고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거 하니까 무슨 뭐 세집 중후군이니 뭐 이제 뭐 병이 들어도 잘 낫지도 않고 뭐 아토피 같은 거 애들 이런 게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3억짜리 분양 받는데 한 900만 원 좀 더 추가된다고 해서 좀 더 깨끗한 이 시멘트를 사용할 수 있다면 다들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 정도 비용은 부담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 그냥 비용 논리에만 그냥 무조건 싸게만 한다는 것에 해서 막 아무렇게나 막 이용을 해버리는 거죠. 아무튼 그걸 좀 감시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곳곳에 그런 부조리한 거, 그런 부패한 거, 부정의한 거, 이런 건 부정의, 부패, 부조리, 이런 것들을 다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장기적으로 사회가 더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것들을 이제 시민단체나 이렇게 감시를 잘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단발성으로 그치니까, 지속적이 안 되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아무튼 뭐, 이론적으로는 그게 비교적 뭐 얼마 차이 안 나더라도 생산 요소 가격이 올라가면은 주택 공급은 이제 줄기는 준다는 거죠. 그 생각이 났어요, 지금. 시멘트 가격이 이제 규제를 받으면 분명히 가격은 올라는 갑니다. 올라가면은 주택 건축 시장에서는 주택 공급이 감소는 합니다. 자, 아무튼 그런 얘기고요. 다음에 이제 4번의 외부 효과에 대한 대책이 있죠. 자, 정부의 개입에 의한 해결이 있고요. 괄호 1번은 정부의 개입에 의한 것이고 괄호 2번, 3번은 정부가 반드시 개입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까 외부 효과나 외공불비 이런 시장 실패가 나타나면 정부가 개입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근데 정부가 반드시 개입해야 하나요? 라는 데 대한 대답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시장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괄호 2번에 외부 효과의 내부화도 있죠. 양봉업자가 가수원업자에게서 대가를 지불받고 그리고 양봉업자에게 양봉업자가 벌통을 과손에 두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스스로 해결하는 거지 정부가 개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재산권 부여, 코주 정리라고도 하죠. 자, 이거는 정부는 민간에게 환경에 대한 재산권을 부여하고
이 재산권이 민간 시장 기구에서 자율적으로 거래되도록 함으로써 공해 문제 등을 해결하도록 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정부는 민간 기업에게 오염물질 배출권을 부여만 해놓고 이 오염물질 배출권을 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시장 자율 조절 기능에 의한 거예요. 요거하고 유사한 게 넘어가시면은 그 68쪽에 개발권 양도제가 있어요. 맨 위에 형평성에 대한 보완에서 개발권 양도제 있죠. 그 개발권 양도제도 시장 자율 조절 기능에 의한 것이고 여기 코주 정리도 시장 자율 조절 기능에 의한 거죠. 시장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발권 양도제에서나 여기 코주 정리에서나 권리를 부여하는 건 누가 부여해요? 정부가 부여를 하죠. 근데 거래가 되는 것은 시장에서 수요 공급자 자기 마음이죠. 팔고 싶으면 팔고 팔기 싫으면 안 팔고. 그러니까 그거는 시장 자율 조절 기능에 의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앞으로 오셔서 자, 그런 방법이 있다. 반드시 개입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공재 문제 있죠. 공공재 문제는 공공재의 대표적인 게 아까 등대라고 그랬죠. 제가 등대를 참 좋아해요. 등대를 참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이유가 공공재의 예를 들기가 좋아서 좋아하는 거예요. 정말로 등대를 좋아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등대 외에는 예를 들 만한 재화가 별로 없어요. 공공재의 가장 대표적인 재화가 바로 등대예요. 등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배제성이라는 성질이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시장에 맡겨놓으면은 무임승차 문제가 나타나서 적정량만큼 생산이 안 돼요. 그 성질이 이제 비배제성이고 그거 말고 비경합성도 있죠. 비경합성이라는 성질을 갖는 거는 이게 다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불빛을 보려고 먼저 가서 줄 서듯이 해서 이렇게 요금을 내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언제 가더라도 등대 불빛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내가 등대 불빛을 본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기존에 보던 사람들의 불빛의 양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등대 불빛을 본다고 해서 나 때문에 등대 운영하는 입장에서 비용이 더 발생하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좋아 이게. 그러니까 이 등대라는 거는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효과는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 높아진다는 얘기가 효율성이 높아지는 게 1인당 비용이 점점 낮아져요. 등대 운영 비용이 어차피 똑같아요. 근데 100명 이용하는 것보다 1000명, 1000명 이용하는 것보다 10,000명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1인당 비용은 낮아지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그 세 번째 줄에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라 그래요. 그 비경합성의 세 번째 줄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 원래는 규모의 경제가 생산에서의 규모의 경제거든요. 그러니까 생산 규모를 늘릴수록 평균 비용이 낮아지는 것을 이제 보통 규모의 경제라고 하는데 여기는 소비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65쪽에 창고박스는 창고로 보시면 되는 것들이고요. 정부 시장 개입 수단 아까 다 말씀은 드렸죠. 확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이용 규제, 그다음에 그 토지 이용 규제 그 첫 번째 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 이런 말 있죠.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 지역지구제가 대표적인데 여기는 주거지역, 여기는 상업지역 이런 식으로 구역을 나누어 놓으면은 정부가 구역을 나누어 놓으면은 민간에서 알아서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직접적 개입했죠. 직접적 개입에서 동그라미 1번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그 수단, 그 동그라미 3번에 그 수단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직접적 개입 수단에서 토지은행제도, 토지비축제도죠. 이거 수요자 역할을 하는 거고요. 공용개발 시 협의 매수 또는 공용수용. 일단 개발을 하려면은 토지를 협의 매수하거나 공용수용해야 되죠. 이거는 이제 수요자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해서 분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개발해서 분양하는 거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죠. 또 공공임대주택 공급,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역 니은은 수요자 역할, 디귿 리을은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네 가지는 수량 통제가 되고 미음은 가격 통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은행 제도 있죠. 토지은행 제도는 그 직접 개입 수단의 대표적인 거죠. 토지은행은 토지비축이라고도 하는데 미리 사두는 걸 말하죠. 미리 사서 비축해두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예, 설치 및 운영은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토지 운영을 설치하고 토지주택공사의 고유계정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고유계정과 구분하는가 하면은 이 비축하는 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거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거요. 한국토지주택공사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부에서 따로 자금을 마련해서 필요할 때 대비해서 비축하는 거잖아요. 관리를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토지주택공사도 기업이잖아요. 그 기업은 다 회계장부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손해보면 적자가 나오고 이익을 보면 흑자가 나오고 하는 회계장부가 있는데 토지비축제도에 의한 그 토지를 얘네들 자산으로 취급하면 안 되죠. 별도로 해야 되죠. 별도로. 그러니까 이제 토지은행계정이라고 별도로 따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다음에 비축 대상은 공공개발용과 수급조절용 이렇게 있죠. 자, 공공개발용에는 공공이란 단어를 동그라미 쳐보세요. 공공이란 단어 때문에 공공이란 단어 때문에 그 비축 수단 있죠. CM. 예, 그래서 공공개발용 토지는 협의 매수 두 번째 수용 있죠. 수용. 공공이란 단어와 수용이라는 단어가 연결되는 거예요. 공공이라는 목적 때문에 수용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 헌법 23조는 우리 헌법 23조 헌법 23조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규정이 있어요. 헌법 23조 1항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이렇게 재산권 보장 규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2항이 있고 3항에는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를 두고 있어요. 재산권을 보장은 하는데 경우에 따라 그 재산권을 제한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 하면은 바로 공공필요에 의해 공공필요. 공공필요에 의해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할 수가 있어요. 수용. 이 수용이라는 것은 공공필요할 때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또는 사용, 강제사용이에요. 강제수용, 강제사용, 예, 제한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필요하다? 공공필요할 때에만 할 수가 있는 거고 수급조절용은 수용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공공필요할 때만 수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디귿의 장점은 그러니까 수급조절용은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공공개발용 수급조절용에서. 그다음에 장점, 단점이 세 가지가 있죠. 장점에 개인에 의한 무계획적인 토지이용을 막을 수 있죠. 미리 정부가 확보해서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계획적, 무계획적인 이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거를 반대로 이렇게 써놓으면 돼요. 옆에다가 반대로 계획적 이용 가능 이렇게 하면 되죠. 계획적 이용 가능. 미리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키워드가 개발이익을 환수. 이렇게 개발이익 환수. B의 개발이익 환수. 왜 그러겠어요? 쌀 때 사두는 거 아닌가요? 쌀 때 사두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가더라도 누구 거예요? 정부 거죠. 국가 거. 그러니까 개발이익이 자연스럽게 환수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공용지를 저렴하게 적시에 공급. 자, 저렴하게 적시에 공급. 요거죠. 저렴하게 적시에 공급. 쌀 때 미리 사둔 거잖아요. 쌀 때 미리 사둔 거니까 저렴하게 사뒀잖아요. 그래서 적시에 공급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단점은 막대한 토지 매입 비용이 소요됩니다. 정부가 토지를 비축한다고 할 때 한두 필지 비축해서는 그거는 비축이 아니죠. 막대한 양을 비축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요. 그거를 묶어놔야 되잖아요. 지금 당장 쓸 것도 아닌데 묶어놔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비용이 묶여 있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B가 그 다음 문제예요. 이게 사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토지 관리 문제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필요에 의해서 산 거요.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산 거요. 나중에 필요에 의해서 샀기 때문에 사용할 때까지 이 시차가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동안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잘 못하면은 불법 점유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서울의 서초구나 강남구에 뭐 비닐하우스촌에 불난단 말 들으죠. 비닐하우스촌 불났다. 가끔 나오거든요. 뉴스에. 그게 비닐하우스촌이 농사 짓는 비닐하우스촌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 사는 비닐하우스촌이에요. 사람 사는 곳이에요. 농사 짓는 데가 아니고. 왜 거기 사람들이 살까요? 집이 없으니까. 집 없는 사람들이 서울 시유지예요.
사유지가 아니라고. 사유지라면 당연히 못 살게 하죠. 이게 개인이 관리를 하니까. 근데 시유지, 공유지란 말이에요. 공유지에 이제 비닐하우스 짓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불법 점유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이 불법 점유가 돼 있으면 그 땅이 나중에 필요해서 이 사람들을 내보내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나가겠냐고. 안 나가죠. 그러니까 이 국공유지는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적시에 저렴하게 공급이 안 될 수 있죠. 예, 바로 이, 그런 걸 하더라도요, 무작정 내보낼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막 절차를 거쳐야 돼. 예, 나가주세요. 이렇게 말로 하고. 말로 해서 안 되면 이제 개고장을 보내야 돼요. 행정 대집행. 안 나가면 철거하겠습니다. 그럼 철거 이 다 절차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 날짜에 철거하러 갈게요. 그러면 알았어요. 와주세요. 이렇게 안 한다고. 또 이렇게 빨간 띠 두르고 이제 결사 반대 투쟁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관리 문제. 다음에 이제 C는 적절한 투기 방지 대책 없이 시행하는 경우 정부가 투기를 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직접 개입이에요, 간접 개입이고. 직접 개입이잖아요. 직접 개입이기 때문에 수요자로서 시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손이 등장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큰 손이 지금 시장에 와서 토지를 매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멀쩡한 시장이 투기 시장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단점이 있어요. 멀쩡한 시장을 정부가 들쑤셔 놓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 단점 세 가지씩 미리 사기 때문에, 미리 사두기 때문에 나타나는 단점이고, 직접 개입이기 때문에 나는 단점이 이런 내용이 됩니다. 다음 이제 간접적 개입해서, 그거는 이제 그 단어들만 체크하면 돼요. 동그라미 1번에.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의 틀을 유지하잖아요. 그러면서 각종 금융, 조세 등의 지원, 금융, 조세, 지원, 보조, 부담금, 이런 단어들. 이런 단어들만 구별하면 돼요. 그러면 됐습니다. 자, 그게 이제 간접 개입이고요. 다음에 이제 토지 정책. 토지 정책은 이제 중요도가 좀 낮습니다. 중요도가 낮고요. 토지 정책의 대표적인 게 지역 지구제죠. 자, 이 지역 지구제는 지역 지구제의 목적, 지역 지구제의 효과, 그 다음에 문제점, 거기에 대한 대책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개론 입장에서는 뭐 요 정도로 하면 되고요. 공법의 내용이 좀 언급이 되는 것은 그는 개론 입장에서는 좀 중요도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론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분류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지역 주제의 목적이 뭐예요? 이제 부의 외부 제거입니다. 이 뒤죽박죽 사용하는 걸 막기 위한 거죠.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 말씀드린 적 있죠. 여기 뭐 연탄공, 그 같은 지역 안에 연탄공장도 있고, 성냥공장도 있고, 무슨 엿공장도 있고, 상가도 있고, 학교도 있고, 뭐, 저희 집에는 돼지우리까지 있고, 뭐 이게 한 지역 내에 뒤죽박죽으로 이용되고 있으면 서로서로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부의 외부죠. 그런 거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거나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지역 지구제죠.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중요도는 낮아요, 효과는. 효과는 이 지역 지구제에서는 중요도가 낮아요. 다른 데에서는 중요도가 높아요. 근데 여기서는 중요도가 낮은데 어차피 분석은 비슷해요. 지금 살기 좋아지는 상황이 된 거 아닌가요? 지역지구제를 시행한다, 그러면 시행하지 않던 곳에 시행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살던 어릴 때 그 동네를 이제 지역지구제를 시행한다. 이제 주거지역으로만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그런 이용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돼지우리를 짓는다거나, 뭐 연탄공장 짓는, 이런 거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살기가 좋아질 거 아니에요. 살기가 좋아지면 어떻게? 수요가. 그게 이제 보통 이제 단기, 장기 분석 이렇게 해요. 수요가 증가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가격이 올라가죠. 가격이 올라가면 기존 공급자 입장에서는 뭐를 얻게 돼요? 초과 이윤을 얻게 돼요. 이 분석이 거의 비슷해요. 그냥 가격 올라가면 초과 이윤, 가격 떨어지면 손실, 뭐 이렇게. 자, 그럼 돈이 되니까 공급자들은 어떻게? 공급을 증가시키죠.
공급을 증가시킨 가격이 내려가고 그런 초과 이윤이 사라지게 되겠죠. 이거요. 분석은 아주 간단해요.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초과 이윤은 사라진다는 거죠. 네. 근데 이걸 이제 그래프로 분석을 하면 이제 약간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고 중요도가 낮아지는데 이게 지금 지역지구제를 시행하기 전이에요. 근데 이제 뭘 시행한다는 거예요? 지역지구제 시행하면은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수요가 증가하면은 가격이 올라가죠. 그럼 이게 바로 이 상태, 가격이 올라가 초과이윤을 얻는 상태예요.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죠. 돈이 되니까. 돈이 되니까 공급이 증가하면은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가격이 올라갔던 가격이 내려가죠. 그럼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초과이윤이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요때 생산 단가와 요때 생산 단가가 똑같아야 요 높이가 같은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생산 요소 가격이 이때나 이때나 똑같아야 되거든요. 요거는 비용 일정 산업을 전제로 한 거예요. 근데 공급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자재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가격이 내려오지 않아요. 여기서 초과이윤이 사라집니다. 원가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1번은 비용 증가 산업이에요. 2번은 비용 일정 산업이에요. 근데 아주 예외적으로 공급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초과이윤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초과이윤이 사라지는 높이가 다른 거죠. 비용 증가 산업이냐, 비용 일정 산업이냐, 비용 감소 산업이냐. 근데 조금 복잡하죠, 이렇게 하면은. 어떤 경우든 거래량은 증가해요. 균형량은 증가하지만 균형 가격이 최초 가격보다 높으냐, 최초 가격과 같냐, 최초 가격보다 낮냐. 이거는 비용 증가 산업, 일정 산업, 감소 산업 이렇게 하는데 여기 일단 난이도는 높고요. 이거는 출제된 지가 10년 넘었어요. 출제가 된 적은 있는데. 근데 이렇게 분석하는 거나 비용 일정 산업이라고 전제하고서 분석하는 것이나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분석에서. 분석에서 큰 차이가 없으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 거죠. 어떤 얘기를 주로 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비용 일정 산업을 전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그 문제 같은 걸 봐도요. 경제 수요 공급 이렇게 문제를 봐도 다른 조건은 일정하단 전제하에 이렇게 하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문제를 내는 게 비용이 증가하든 감소하든 이 분석의 복잡만 하고 큰 차이는 없으니까 그냥 비용 일정 산업을 전제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얘기할 때는 비용 일정 산업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원래 가격까지 내려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올라갔던 가격이 내려오는 게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올라갔던 가격이 여기까지 내려오느냐, 여기까지 내려오느냐, 여기까지 내려오느냐. 그게 이제 차이가 있는데 우리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이제 앞으로는 전부 다 뭐예요? 비용 일정 산업을 전제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 그 67쪽에 내용 및 단기 효과, 장기 효과에서 그 단기 효과는 이제 수요 곡선 이동만으로 돼 있고 장기 효과에 세 가지 그래프 있잖아요. 그 중에서 뒤에 두 가지는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얘기할 때 하는 얘기고 예, 보통은 이제 제일 먼저 거 비용 일정 산업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됐죠? 자, 이제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이건 뒤에서 또 나와요. 뒤에서 임대료 보조나 저기 공공임대주택 공급에서 똑같은 이 구조로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지구제의 문제점인데 문제점에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경직성 문제예요. 경직성 문제. 근데 이제 이 지역지구제를 시행하는 게 형평성 측면의 정책이에요, 효율성 측면의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지역지구제가 이거 제가 하는 거잖아요. 효율성. 뭔가를 말을 할 때는 조금 생각하고 세 번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번만이라도 그 옛날에 어릴 때 제가 워낙 말을 그냥 어릴 때는 제가 그냥 까불까불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몇 번 얘기하다 안 되니까 집에다가 이만한 액자를 저기 걸어놓고 3, 4, 1, 원 이렇게 커다란 액자를
3, 4, 1년 이렇게 붙여놨어요. 세 번 생각하고 말 한 번 해라. 그래서 그 저한테 준 메시지였겠죠. 그게 몇 번 얘기해도 안 되니까 그냥 말하기 힘드니까 그냥 액자를 이만한 것 같다 걸어놓은. 그래서 저는 그게 왜 그렇게 걸어놨는지도 모르고 아직도 그 우리 아버지 뜻을 뭐 여쭤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걸 보다 보니까 아, 세 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말을 잘 못했어요. 세 번 생각해야 되니까 한쯤씩 세 번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되니까. 아무튼 이거는 부의 외부 제거잖아요.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거라고. 외공불비, 외부효과, 공공재, 불안전시장, 비대칭경, 외공불비, 부의 외부효과 제거는 뭘 수정하는 거다?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측면의 정책?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거는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 뒤죽박죽으로 이용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아니면은 여기는 주거지역, 여기는 상업지역 나누고, 여기는 또 보존하는 지역.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에요. 이렇게 나누어 쓰는 게 효율적이지. 그리고 형평성이 되려면은 소득 수준의 격차를 좀 줄인다거나 이런 게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그게 이제 형평성 측면의 정책이라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효율성과 형평성은 상충한다 그랬어요? 같이 갈 수 있다 그랬어요? 상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뭘 해치는 거예요? 지역 간 형평성을 해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개발을 허용하고 어떤 지역은 규제를 해야 되니까. 그죠?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게 그 목적 66쪽에 동그라미 1번 2번 목적에 동그라미 1번이 됐는데 동그라미 3번에 토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은 현 세대와 후 세대 간의 세대 간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런 말 있죠. 얘가 지금 어떤 문제는 있어요. 지역 간 형평성 문제는 있잖아요. 근데 어떤 점에서는 괜찮아요. 세대 간 형평성은 좋아지죠. 맞나요? 이건 이 세대 간 형평성은 뭐예요?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를 말하는 거죠. 지금 세대가 너무 무분별하게 자원을 쓰면은 다음 세대가 쓸 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대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다음 세대가 쓸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는 거죠. 사실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무슨 뭐 땅을 갖고 있든 뭐를 갖고 있든 간에 그거는 법적으로 갖고 있든 간에 어떻든 간에 사실은 인류의 긴 역사를 보면은 잠깐 동안 빌려 쓴다 생각해야 돼요. 이 다음에 수천 년 어쩌면 수만 년이 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인류가 살고 있는 이 터전이잖아요. 그래봐야 우리가 그 숱한 역사에 단 한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을 사는데 그 기간 동안 잠깐 빌려 쓴다라고 생각해야지 이거를 내 거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쓰면 다음 세대는 어떡할 건데. 그죠? 다음 세대도 쓸 수 있는 여지를 좀 남겨놔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쓰면 안 돼요. 함부로 쓰면 안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그런 게 너무 좀 부족한 것 같아. 에너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능한 한 좀 아껴 쓸 필요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좀 줄이고 그러니까 그 뭐 물 같은 거 절약해서 쓰고 전기도 좀 절약해서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전기 1kW 생산할 때도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또 물 1L 생산할 때도 이산화탄소 다 발생해요. 우리나라가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 비율이 전 세계에서 수익권 손가락 꼽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겨울철에 저기 영국이나 이런 나라 가면은 이 반팔 차림 없어요. 겨울철에 실내에서 다 긴팔이지. 우리나라는 팬티 차림이죠. 아니에요? 내복 입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내복 입고 이렇게 긴팔로 입고 이렇게 하면은 그나마 에너지를 절약해서 쓰는 거죠. 근데 너무 그냥 거의 그냥 한여름처럼 그렇게 막 절절 끓게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이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런 걸 좀 절약할 필요가 있어요. 현 세대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써야 다음 세대가 쓸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는 거죠. 자,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는
예, 괜찮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67쪽에 지역적인 문제점에 형평성 문제, 사전적 독점 문제, 경직성 문제 있는데 괄호 속에 그 형평성 문제가 지역 간 형평성 문제잖아요. 그 사전적 독점 문제가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지역 간 형평성 문제와 같아요. 에, 이게 이제 뭔 소린가 하면 어떤 지역이 개발이 된다 그러면 여기 땅값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 지역에 땅을 갖고 있던 사람한테 그 혜택이 돌아가죠. 이, 나중에 이 지역에 땅을 사가지고 들어온 사람은 이미 땅값 올라간 거를 지불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사후적 독점이 문제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전적 독점이 문제고 그게 이제 지역 간 형평성 문제예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 2번은 형평성 문제와 관련되는 거고요. 동그라미 3번, 4번, 5번은 경직성 문제예요. 그러니까 경직성 문제라는 거는 상황 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 대응을 못하면은 경직성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이 각각에 대한 대책에서 예, 요거는 이제 TDR 하죠. TDR. 개발권 양도제. 여기에서는 경직성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지구단위 계획, 공법에 지구단위 계획하는데 요거는 이제 개론에서는 계획단위 개발합니다. 계획단위 개발. 요거는 필지별 개발이 아니고 지역을 묶어서 개발하는 거죠. 이렇게 지역을 묶어서. 그렇게 지구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은 여기에서는 용적률이나 건폐율 이런 것들을 좀 더 신축적으로 해서 적용하잖아요. 그 지역 특성에 맞게. 그런 것들이 이제 경직성 문제에 대한 대책이고, 용적률 인센티브도 있죠.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공개 공지를 많이 제공하거나, 녹지 공간을 확보하거나, 또는 우수조를 설치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할 경우에 용적률을 더 높여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경직성 문제에 대한 대책이 될 수가 있고요. 이 개발권 양도제죠, 이거. 이거는 우리나라는 시행하고 있지 않죠. 우리나라는 이제 시행하고 있지 않은데, 아까 우리 헌법 23조 얘기했죠. 아까 우리 헌법 23조. 1항은 이제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한다는 규정이고, 3항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공공필요에 의해서, 공공필요에 의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강제 수용하는 거고, 사용, 강제 사용하는 거고,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하여야 하며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수용,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 규정이 다 있어요. 보상을 다 해요. 근데 요 제한하는 경우에는 보상 규정이 없어요. 그럼 제한하는 경우 어떤 경우요? 개발 제한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자, 이런 곳들은 보상을 안 해요. 제한만 하는 거. 정부가 사용하거나 수용하지는 않고 이제 제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못하게. 뭔가를 못하게. 자, 근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재산상 침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뭔가 대책을 생각하는 게 개발권 양도제인 거죠. 현실적으로는 보상 규정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시행은 하고 있지 않은데, 미국에서는 이거를 그 문화재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시행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궁궐 같은 거 있잖아요. 궁궐 같은 게 있으면은 이 이제 반경 이렇게 몇백 미터 해서 이렇게 선을 이제 각도를 긋는 각도를 이제 각도를 그어서 이 반경 몇백 미터 내에서는 이 건축물이 이 선을 못 벗어나게 이렇게 이제 규제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얘를 보호하려고 이제 너무 이렇게 막 무분별하게 하면 얘가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뭐 하여튼 예, 그렇잖아요. 이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게.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거리를 벗어나면은 이렇게 더 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한정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올릴 수 있고 여기는 못 올리게 하면은 이만큼 손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잖아요. 이만큼 손해를 보는 만큼은 개발권을 줘서, 개발권. 개발권을 줘서 여기에 다른 곳에 이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개발 가능 지역이 더 개발될 수 있게. 맞나요? 이게 이제 개발권을 파는 과정에서 대가를 줘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상을 받는 효과를 얻도록 하는 건데, 개발권 주는 거는 정부가 주지만 이 거래되는 건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거죠. 살지 팔지 알아서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다. 시장을 통해서. 자, 그래서 그 개발권 양도제 내용은 이제 68쪽에 있죠. 68쪽에 지역지구제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서 형평성에 대한 보완해서 개발권 양도제의에 개발이 제한된 보전지역 내 토지 소유자들에게 부여된 개발권을 개발이 가능한 다른 지역의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여 개발 가능 지역이 보다 더 개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개발권 양도제죠. 그래서 이 장점은 이 제도는 개발권과 소유권을 분리하죠. 개발권만 따로 팔잖아요, 이게. 개발권만 따로 팔잖아요. 그래서 분리하되 개발권 상실로 인한 우발 손실을 시장기구를 통해서 다른 곳의 개발권과 결부된 우발 이익으로 보상함으로써 공사익 조화의 원리를 도모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발 손실, 우발 이익 이런 말 쓰는 이유는 정부가요, 이렇게 여기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런 개발 제한 구역 이렇게 지정을 할 때 누군가를 손에 끼치기 위해서 그렇게 지정해요? 누군가를 혜택 주려고 이렇게 지정해요? 그런 건 아니죠.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혜택을 보게 되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발 손실, 우발 이익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단점은 이 제도는 개발 가능 지역에서 이미 설정된 규제 상한선 이상으로 토지를 개발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지금 개발 규제 상한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규제 상한선이라는 게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거보다 더 올라가면은 여기는 이제 공급 처리 시설 같은 것들이 이제 기반 시설이 용량이라는 게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더 올려야만 이게 개발권 양도제의 의미가 있으니까 이쪽 지역은 뭐가 돼버릴 수 있어요? 과밀 지역이 될 수 있어요. 과밀 및 혼잡을 가중시킴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토지형 효율성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딜레마죠.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권 양도제를 시행하다 보니까 또 무슨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성과 형평성은 늘 상충한다 보면 돼요. 이거 높이자니 저거 문제가 되고 또 이거 문제 되는 걸 또 높이자니 또 이쪽이 또 문제가 되는 거고. 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지역지구제 경직성을 보완하는 정책으로는 기획단위 개발이나 보상지역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다음에 밑에 개발이익 환수 제도는 뭐 10분의 1 정도인데요. 그게 개발이익이라는 개념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토지 소유자의 노력 없이 집가가 상승하여 얻은 이익으로서 정상 집가 상승분을 초과한 부분을 개발이익입니다. 그리고 이런 개발이익은 당연히 환수할 필요가 있죠. 환수할 필요가 있고요. 반가로 이번에. 그리고 그런 이제 개발이익 환수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초과 매수, 상쇄, 직접 부과, 토지 구역법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직접 부과법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나라는 직접 부과법이에요.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직접 부과에 직접의 필이 꽂히면 안 되고 부과에 꽂혀야 돼요. 부과. 직접 해가지고 직접 개입하고 착각하면 안 돼요. 부과는 직접 개입이에요. 간접 개입이에요. 부과는 간접 개입이에요. 원칙적으로는 간접 개입이에요. 원칙적으로 간접 개입이에요. 근데 이제 과세적 방법이 있고 비과세적 방법이 있는데 오른쪽 페이지 표에서 하나씩만 체크하세요. 그 토지 보유과세 이전과세 중에서는 어떤 게 강력한 장치가 되는가 하면은 이전과세가 강력한 장치가 돼요. 이전과세가. 보유과세가 더 세금이 세요? 이전과세가 세요? 이전과세가 훨씬 세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이런 게 훨씬 셉니다. 그 개발이익 발생한 것이.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요거 하나 기억하세요.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타겟으로 삼아서 이 개발이익을 타겟으로 삼은 거예요. 개발이익을. 그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거기에서 부과하는 게 개발부담금입니다.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토지 공개념도 10분의 1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주택정책이고 오늘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가 2번 문제부터 보면 되겠죠. 이번에 부동산 시장 실패와 관련이 없는 거 이건 너무 쉽죠. 이거는 3번의 완전 경쟁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3번 문제 보고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공적 개입 필요성 및 규제 방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게 1번은 뭔가요?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큰 게 뭐예요? 정의외부죠. 정의외부의 경우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정의외부든 부의외부든 다 정부의 개입이 필요는 합니다. 그래서 1번 맞는 말이고요. 요거는 정답이 4번이죠. 지역지구제의 목적은 토지용에 수반되는 정의외부가 아니라 부의외부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데 있고요. 그 다음에 4번은 틀린 것 찾는 거죠. 이거는 5번이죠. 5번. 예,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가 불완전하면 시장 실패가 발생하잖아요.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것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4번 지문은 뭘 뜻하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 정부 실패를 말하는 거죠. 4번은 정부 실패. 그다음에 5번 문제를 보세요. 5번 문제는 공공부문이 직접 공급자나 수요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2번 토지은행 제도죠. 그래서 정답 2번. 다음에 6번에 토지은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은 맞는 말이죠. 토지 비축토지 용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매입할 경우에는 정부 자체가 투기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투기를 이제 조장하는 거죠. 다음에 이거는 정답이 3번이죠.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를 매입 또는 수용하여 택지를 조성한 후 건물을 지어 실수요자들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 이게 토지를 비축하는 것이지 무슨 건물 지어 분양 임대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뭐 여러분이 참고 보시고요. 다음에 7번은 지역지구제는 외부 효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요한 법적 수단이 되고 있는데 지역지구제 효과가 아닌 것은 1번에 사적 시장이 외부 효과에 대해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할 때 정부에 의해서 채택되는 부동산 규제의 한 방법으로서 여기까지 맞죠? 그다음에 효율성 측면의 문제는 모두 해결할 수 있으나 지역 간 형평성과 세대 간 형평성은 모두 저하된다. 세대 간 형평성은 개선될 수 있죠. 지역 간 형평성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세대 간 형평성은 개선될 수가 있고요. 또 앞부분도 틀렸어요. 효율성 측면의 문제가 모두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정부 실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지역지구제 시행한다고 해서 효율성 측면의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2번은 지역지구제는 경우에 따라서 어느 특정 지역에 독점적 위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원의 부적정 배분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고요. 3번 지문은 경직성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지역지구제 실시는 획일적인 규제로 인하여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신축적 대응이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경직성 문제. 다음에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위험 부담을 경감시켜 기대 수익을 높여주므로 그 지역에 대한 부동산 수요를 증가시킨다. 자, 이 위에 줄에 있는 위험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게 뭔 말이에요? 부의 외부가 나타날 가능성을 줄여주는 거죠. 이게 지역지구제를 시행하지 않고 뒤죽박죽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가 하면 내가 집을 다 지었어요. 집을 다 지었는데 다 짓자마자 옆에 축사가 짓기 시작했어요. 뒤죽박죽으로 이용하면 구역을 나누지 않으면 아무렇게나 막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집을 지었는데 옆에서는 축사 짓고 이럴 위험이 있잖아요. 근데 지역지구제를 시행하면 내가 집을 지었는 이후에라도 옆에 축사가 들어올 가능성은 없는 거죠. 그런 위험 부담을 줄여줄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5번 지문은 지역지구제 시행으로 주택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지역지구제 시행함으로써 수요가 증가하니까 주택가치가 올라가죠. 그러므로써 기존 공급자들은 뭐를 얻고 소가인을 얻고 그러니까 공급자로 하여금 시장에 진입하게 하는 거죠. 공급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말하는 거죠. 5번 지문은. 다음에 8번 볼까요? 8번 개발권 양도제. 요거까지 하고 좀 쉬겠습니다. 개발권 양도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 소유권 중 개발권을 분리가 가능하다고 보며 개발권은 현재 토지 이용권에 대칭되는 개념으로서 미래 토지 이용 변경권이라 할 수 있다. 좀 표현이 어렵긴 한데요. 이 개발권이 지금 당장 사용하는 거예요? 이 개발권이 지금 당장 사용하는 건 아니죠.
나중에라도 이렇게 다른 곳에 예, 이전해서 사용하는 것이니까 예, 그렇게 미래 토지형 변경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쓸 수가 있고요. 다음에 개발권 양도 제도는 개발권이 주위 건물에 양도됨에 따라 건물이 고층화되어 결국 사적의 경관, 채광, 통풍 등의 측면에서 보존의 의미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죠? 이게 보존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결국 이쪽으로 이렇게 계속 이전이 되면 어떻겠어요? 이쪽이 많이 올라가고 하면은 여기가 폭파물 치워버리겠죠. 어차피 폭파물 치면은 뭐 보존의 의미가 악화될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이 보호된다는 점에서 공사익 조화의 원리를 공사익 조화를 도모할 수가 있고요. 이 제도는 개발 가능 지역에서 이미 설정된 규제 상한선 이상으로 토지를 개발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규제 상한선을 잘 생각하면 돼요. 규제 상한선이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상한을 둔다는 것은 그렇게 이용을 해야 효율적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규제 상한선 이상으로 토지를 개발하게 되면은 토지가 효율적 이용이겠어요? 비효율적 이용이 되겠어요? 과밀이 되면 비효율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다음에 5번은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과 같은 토지 이용의 계획 제한에 의한 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실 보상은 현행법 제도로서는 보상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아까 이거 수용, 자용, 제한, 이거는, 제한하더라도 보상 규정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보상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이에 따른 손실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논의되고 있다. 아직 도입은 안 하고 있다. 됐습니다. 좀 쉬고요. 주택정책을 보겠습니다.